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기타 배우기 김상명입니다. 우선 너도 나도 기타 치기 5, 60대도 하루 만에 기타 칠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붙여봤는데 하루 만에 뭐 이렇게 이렇게는 치실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하루 만에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한달 내로 한번 이런 어떤 그 노래 한 곡을 완주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일주일마다 올려서 4주 안에 노래 한 곡을 이렇게 한번 마스터 해보기.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오늘 기타를 이제 처음 구입을 했다. 1일차. 기타 1일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선 이 기타에, 기타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그동안에 손에 한 3, 40년간 익어서 뭐 이렇게 자유롭죠. 근데 우선 기타부터 조금 구조부터 우선 좀 익혀야 될것 같다 하는 생각이. 그래서 여기가 머리 부분, 여기 이제 목, 여기가 바디가 되겠습니다. 바디가 되는데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딱 세우면은 머리, 목, 이렇게 몸통, 다리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기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타에서 쓰는 최고 중요한 사람은 머리지만 기타는 요 목이다. 목이 무조건 기타는 똑발라야 돼요. 요렇게 해서 쳐다보면 돼요. 딱 쳐다보면 이제 똑바른지 표가 나는데, 그러나 더 확실하게 기타를 이제 구입할 때 유념해야 될 부분이 12번째 칸에. 그래서 기타가 저렴할수록 이 목이 나중에 휘어버려요. 좋은 기타는 이렇게 오래도록 이 부분이 이렇게 똑바른 이런 어떤 상태를 유지하지만 조금 저렴한 기타는 1년 지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해서 그러면 기타 줄, 여기를 지판이라 그러고 요걸 줄이라 그러잖아요. 기타 줄. 그 기타 줄과 지판 사이에 그 간격이 좁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지프도 소리가 잘 나고 손도 안 아프고. 근데 이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손이 아프고, 그래서 3개월 만에 포기를 하는 이런 어떤 대부분의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타를 조금 50만 원짜리 이상 되는 걸 사서 오히려 기타가 오히려 아까우니까 더 애착을 가지고 3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적으로 3개월을 넘기면 되거든요. 주로 3개월에서 손가락이 아파서 그만두게 이렇게 되는데 3개월을 반드시 넘기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고, 우선 기타를 살때 제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대가한테 한번 들었어요. 그 얘기를. 여기 100원짜리 두 개를 12번째 칸에 이렇게 딱 꼽아봐요. 12번째 칸이에요. 12번째. 그래서 요게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요 사이가 뜨면은 또록 흘러버려요. 그러면 그 기타는 이 사이가 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요렇게 포개서 여기에 요렇게 해서 딱 걸쳐 있어야 된다. 걸쳐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기타를 고르는 팁이고,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이렇게 카포를 다섯 번째 끼고 한 곡을 이렇게 연주해 본 다음에 다시 카포를 풀고 또 이렇게 해 봤을 때 음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기타들이 있어요. 대부분 변화돼요. 근데 그게 변화되면은 안 되는 조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좋은 기타다. 뭐 돈이 많으면은 비싼 기타를 쓰겠지만 그건 뭐큰 적이 없는데 아무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기타를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1회차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먼저 이제
요게 하얀 부분 요게 우리 손가락 대신에 이렇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대신에 짚어주면 우리가 손가락을 안 짚어도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보고 개방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한번 쳐 보십시오. 이렇게 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손을 이렇게 요걸 프렛이라고 그래요. 프렛이라 그러는데 프렛에 이렇게 칸에 안 짚고 그냥 이렇게 치는 걸 개방현. 앞으로 개방현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개방현에 아무것도 안 짚고 요게 대신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얀색이. 요 상태를 보고 개방현이라 하면서 요거를 미라레 솔시미 요렇게. 그러면은 이것도 미고 이것도 미네. 그렇지. 그래서 맨 위에 줄 6번 줄과 맨 밑에 줄 1번 줄은 동일하다. 그 대신에 옥타브가 두 옥타브 올라가는 거죠. 여기 미. 요것도 미인데 요것도 미니까 한번더 걸쳐서 이렇게 하면 옥타브가 올라가는 어떤 똑같은 거다. 그래서 여기가 그럼 소리면 여기도 세 번째 까지 소리 되겠죠. 여기가 라면 여기도 라가 되겠죠. 여기가 시면 여기도 시가 되겠지. 여기가 도면 여기가 도가 되겠지. 여기가 미면 여기가 미가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줄과 맨 위에 줄은 같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방현. 그 다음에 12번째 금방 제가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포개해서 넣었던 칸. 개방현을 이렇게 미라레 솔시미 이렇게 치고, 여기 12번째를 짚고 이렇게 치면은 미라레 솔시미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치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기타의 구조가. 옥타브가 올라가나, 12번째 칸에 짚으면 한 옥타브가 올라가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도. 그래서 여기가 도인 거예요. 이렇게 대신 짚어주고 있으니까. 여기가 도니까 여기가 도다. 그것은 이제 천천히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미라레 솔시미를 외워야 돼요. 미라레 솔시미. 영어로 하게 되면은 E, A, D, G, B, E. 그죠? 영어로 하게 되면 이태리어로 하면 도레 미파 솔라 시도. 영어로 하게 되면 C, D, E, F, G, A, B, C. 이게 A로 안 하고 C로 해서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아무튼 C가 도다. 그러면 C가 도고 우리나라는 뭐가 돼요? 다라마바 사가나다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라레 솔시미 EADGBE 요건 잘 외워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요것도 오늘 1일차에는 그것을 우선 좀 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줄 맞추는 부분은 조금 더 기타가 익숙한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줄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릴 테고, 요렇게 해서 E, A, D, G, B, E. 그 다음에 기타는 이제 요 기타줄 요 지판이라 그랬죠. 요칸 여기 프렛이 있어요. 여기에 쇠막대기 프렛인데 요 사이가 한칸한칸한칸한칸한칸한 칸은 반음이에요, 반음. 우리 학교 다닐 때 미파 시도는 반음이라 했잖아요. 미파 갈 때는 한 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시도 여기가 시예요. 그러면 시 도가 어딜까요? 한 칸만 가면 돼. 근데 도레는 원음이니까 두칸 가야 돼. 그래서 미파 솔라 시 도레 미. 여기가 미. 놓고 치는 미. 아까 갔다 그랬죠? 12번째 칸이나 놓고 치는 거나. 그러면 맨 위에 줄도 여기가 미, 여기가 미, 요렇게 된다는 것. 좀 이제, 요건 뭐 크게,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것. 너무 빨리 했나요? 맨 밑에 개방현, 요렇게 치는 거나, 12번째 짚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옥타브만 올라가지. 그래서 12번째 칸은, 요렇게 개방현과 똑같다는 부분. 그래서, 미라레 솔시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도를 한번 찾아봅시다. 도. 도가 뭐 여기도 도고, 여기도 도고, 여기도 도고, 여기도 도죠. 여기도 도고, 여기도 도고, 여기도 도고. 근데 이런 도는 고수들도 중급 이상도 이렇게 빨리빨리 못 찾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1일차에는 여기서 도만 찾는 거예요. 요 세 칸 내에서. 그리고 이 프렛이라 그랬죠? 칸. 요 1프렛은 무조건 요거, 금지라 그러나요? 요걸로만 짚어야 돼. 그래서 1프렛에 뭘 짚을 일이 있다. 이렇게 짚는 버릇. 2프렛에 요렇게 짚으려면 요 손으로. 자. 세 번째 3프렛 짚을 일이 있으면 무조건 이걸로 짚어야 돼. 그래야 이 손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버릇을 1프렛은 무조건 이 손으로 짚는다. 2프렛은 이 손, 3프렛은 이 손으로 짚는다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자, 도는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 두 번째 줄 1프렛. 시 도예요. 두 번째 줄 1프렛. 두 번째 줄 1프렛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돼. 두 번째 줄 1프렛. 왜냐하면은 미라레솔 시잖아요. 시. 시에서 반음이 시도는 반음. 그래서 요게 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미라시도. 요게 또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칸. 이것도 도다. 그러면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칸과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이 도라는 것 지금 이제 알았죠? 그래서 같은 거예요. 도도도도도도도도. 여기서 미만 짚어주면 C 코드가 돼요. 이것은 지금 조금 조금 벅차긴 하지만, 그러면 오늘 도도 알았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도, 그 다음에 아까 미라 레라 했잖아요. 레, 레 세 번째 줄 그냥 놓고 치면 레예요. 그 다음에 도 알았죠? 도 세 번째 줄 놓고 치면 레. 그 다음에 미는 온음이니까 미, 미파는 반음이니까 한 칸 파. 그 다음에 미라 레, 요게 솔 소리였죠? 솔, 솔라는 온음이니까 두 칸. 그 다음에 시, 미라레솔 시. 그 다음에 도.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여유가 되면 여기까지 도레미파솔라시도 요렇게.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했으면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C 코드까지 알아버리자고. C 코드. C 코드는 C와는 달라요. C는 도지만 C 코드는 도미솔. 오늘 또 한 가지만 더 외울게요. C 코드는 도미솔이라는 걸 꼭 외우세요. 그래서 C 코드는 도레미솔 도미솔도 이렇게 이렇게 치면 C 코드다. C 코드는 자,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두 번째 칸, 다섯 번째 줄 세 번째 칸, 이게 C 코드다. 요렇게 오늘 여기까지만 일주일간 요렇게 해서 기타를 우선 익숙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게 중간에 빨리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미미레 솔솔랄라 솔솔미 솔미레미도. 이렇게 한번 이까지 나아갔다면 그분은 거의 아주 천재적인 기타 감각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해서 기타를 우선 일주일간 가지고 숙달을 시켜야 돼요. 기타는 이렇게
자세는 오른 일반 이런 쇠줄 기타는 우리 일반 통기타라 그래요. 통기타는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놓고 클래식 기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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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기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고개 이제 근데 이렇게 오른쪽 무릎에 무릎 위에 일반 이런 기타는 놓고 그냥 이렇게 익숙하게 우선 익숙해야 뭐가 된다는 것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